기장군이 정전 사고를 일으킨 정관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 조사와 감사를 정부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9시 56분, 2만 6천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정관 신도시 정전 원인으로 정관 에너지는 기존 변압기와 새로운 변압기를 교체한 후 이를 연동하는 과정 중 오류가 생겨 전력이 끊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관 신도시는 한국전력이 아닌 민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곳으로 2018년 4월과 지난해 10월 등 수차례 전력 공급이 차단돼 수천여 세대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